캐리톡스의 캐리예요. 여러분, 캐리가 친구들에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서 하루에 한 장씩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해보려고 결심했어요. 짜잔! 하루에 한 장 똑똑한 그리기.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림을 그려볼까요? 먼저 사인펜과 색연필을 준비하고 366가지의 그림 그리기를 해볼 수가 있대요. 우와, 366개면 매일매일 1년하고 하루 더 그릴 수 있는 그림책이네요. 책을 펼쳐볼까요? 오, 행성. 뭐지? 등대. 화산도 있고요. 사람도 그려볼 수가 있고. UFO!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UFO도 있어요. 고슴도치, 아따! 잭잭잭 새도 있고. 친구들, 뭐부터 그려볼까요? 캐리는 캐리가 좋아하는 가방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자, 펜을 준비하고 네모 모양을 그려요. 그리고 들고 다닐 손잡이도 그려주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거랑 여기에 하트 모양을 그려줄래요. 하고 아래는 동그라미로 꾸며줘야지. 자, 그럼 예쁘게 색칠을 해주고 핑크색으로 칠하고 점들을 초록색 노랑색 분홍색으로 메꿔주면 마지막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짜잔! 캐리의 가방이 완성! 진짜 그러게 쉽죠? 그럼 가방을 완성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뭘 그리지? 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잡아봤어요? 찌롱이! 찌롱이! 와! 영화관에서 나오는 팝콘. 뭐가 있을까? 물고기, 새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칙칙폭폭! 칙칙폭폭이다! 칙칙폭폭 땡. 뒷부분도 한번 볼까? 어? 몸통! 로봇 몸통에 제어판을 그려보세요. 케빈이 좋아하는 로봇이에요. 안 되겠다! 착한 캐리가 케빈한테 로봇을 그려서 선물할래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1번 크게 그려야지. 그리고 네모. 그리고 팔을 그려주고
발. 해서 내려주고 손도 그려주고 안테나 하트로 해줘야지. 그리고 어? 이렇게 그려볼까? 어? 귀염땅 이빨 네모 이빨 그리고 제어판도 그려주고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버튼도 그려주고 예쁘게 색칠해볼까요? 케빈이 좋아하는 파랑색으로 몸통을 색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몸통, 팔, 다리는 하늘색. 머리도 그려줄래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로봇. 곱슬머리. 아줌마 됐네. 오빠 미안! 하트는 빨간색. 이고 머리는 숱이 많아 보이게 색칠해줘야지. 그리고 안에는 주황색. 오, 엄청 예쁜데. 반짝반짝 안테나 슉슉. 분홍색으로. 예쁜댕? 여기도 색칠해줘야지. 좋았어! 케빈에게 선물을 하겠어요. 자, 이번엔 다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눈사람!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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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토끼 딘딘딘. 와! 캐리가 좋아하는 꼬꼬꼬꼬꼬꼬꼬꼬닭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귀여운 닭을 그려볼게요. 펜으로 치킨 먹고 싶당. 오. 오, 닭 날개도 좋았어. 꼬리도 그리고 눈 꼬꼬대 벼슬 꼬꼬대 꼬꼬 입이 너무 비... 마지막으로 다리 완성!
벼슬은 파랑색으로 할래요. 파랑색으로 왕자다. 어, 왕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왕관도 그려줘야지. 여기다가. 그래, 너는 왕자닭이야. 빨간색으로 해줄게. 왕관도 그려주고. 아야, 더. 그리고 노란색 날개를 달아줄게요. 꼬리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뭐지? 아니야, 아니야. 하늘색으로 얼굴을 색칠해주고. 얘는 분홍색! 캐리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귀여워. 짜잔! 이렇게 하면 귀여운 꽃기호 닭이 완성! 꽃기호 닭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그리다 보면 캐리도 언젠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하루에 한 개씩 연습해봐요. 그럼 캐리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